안녕하세요, 태태우입니다. 지금 여기는 김해에 위치한 저희 동네 뒷산이고요. 미국으로 출국하기 5일 전입니다. 제가 지금 그 오른쪽 무릎을 3개월 전에 다쳤어가지고 거의 3개월 만에 처음 등산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등산하니까 무릎이 거의 다 회복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세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조심해라. 네. 잘 갔다 와. 네. 아빠 갈게요. 아, 드디어 시작. 네, 여기는 김해 국제공항이고요. 아씨, 왜 이렇게 부끄럽죠? 네, 여기는 김해 국제공항이고요.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는 날이자 세계여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세계여행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아마 최소 6개월, 거의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일단 가기 전에 큰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서부, 캐나다, 미국 동부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남미. 그 여행이란 게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겠지만 뭐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것만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그리고 제가 비행기 값을 싸게 하려고 일본 들렸다가 미국 가는 그 티켓을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일본으로. 아, 그리고 저희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그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로 무릎을 다쳤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번에 히말라야 등반하고 나서 그 가늘쪽으로 눈에 겹상커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리도 다쳤겠다 그 눈매 교정 했습니다. 아직 붓기랑 흉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눈매가 달라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네. 오, 슈퍼마리오 한국어도 있네요. 지금 일본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공항에서 타거든요. 이제 하네다 공항이라고, 여기가 나리타 공항인데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스미마셍. 게이 세이타이 스카이 액세스. Downstairs?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아, 근데 오랜만에 카메라 드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와. 아 진짜 이거 일본이라서 한국인도 좀 있어가지고 좀. 오, 게이세이션 스카이라이너. I wanna buy Skyline ticket to Haneda Airport. Skyline is not to stop Haneda Airport. Sky Access is no change. International or domestic? International. International. Yes. Sorry, cash or do you have cash? No. Only cash? This train is cash only train. This only cash? Sorry. Okay. 아니, 이거 금액이 너무 큰데? Excuse me. Is there any ATM here? ATM? Yeah. Thank you.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라싸이마세. 이거 아까 편의점에 있던 거 같은 건데? 뭔가 이 파란색이 마음에 드네요. 바로 그냥 딱. 아니 카드가 안 들어가?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네 이거. 이라싸이마세. 아요. 투 하네다 에어포트. 하네다 에어포트. 트래픽 넘버 1. 트래픽 넘버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영 내릴 곳을 놓쳐 가지고 끝까지 종착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 와, 여기는 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없고 다 엘리베이터인데. 오, 생각보다 크네. 확실히 일본이 일본만의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항 오면서 밖에 풍경 이제 건물들을 많이 봤는데 건물들이 진짜 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감성적인 건물들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간에 멈춰가지고 좀 구경 좀 하고 싶었는데 미국 비행기 놓치면 그게 더 손해라서 안 보긴 했는데.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해놨다 이거. 와, 장난 아니네 진짜. 아, 근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진짜. 예, 이건 뭐야? 어? 도쿄 리벤저스 비멸의 칼날 드라이버 주술회전 리자무 장마무 불기야 이씨 뭐야 이거.
체크인 아니야? 백드롭. Excuse me, this is just a self backdrop. Yes. Check-in is not. You can check in here. You can get your boarding pass. Ah, really? Yes. Oh. Delta. 이 진짜 신기하다. 뭐야? 이 뭐야 이거? 와 근데 와 제 이름 진짜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방금. 이게 미스터 김태훈인데 깜짝이야 진짜. 근데 이거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 여권을 이렇게 이렇게 놔둬야 되네. 어? 씨 완전히 그냥 그림이랑 달라가지고. 네, 됐어요. 네. 그쪽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방금 짐 붙였는데요. 짐 붙이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막 얼굴도 확인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냐, 뭐 돈은 어떻게 모았냐, 일본에 와본 적 있냐 그런 걸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조금 뭔가 심층 압박 면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좀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말 실수 잘못하면 뭔가 미국에 못 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Wait the time of 15 minutes, okay? It's okay. 치케멘. 원래 돈코츠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1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역시나. 일본 음식 너무 짜다. 엄청 걸쭉하고 짭짤해요. 그 한국의 감자면인가 그거 한 3배 정도 농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게 해요. 가격도 1140엔 밖에 안 돼요. 뭐 공항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죠. 오 여기 젓가락질 하나 먹고 알려준대요. 100만원이야. 이게 왜 1300엔이야. 아 뭐 조형물 같은 거네. 소시 마그네. 와 대박이다 이거. 아씨.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이건 좀 탐나네요 진짜. 와 프로펠러 진짜 크다. 와 미쳤다. 대박이다. 내가 드디어 미국에 오다니. 아, 네,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제 생애 첫 미국인데요. 아, 지금 뭐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 10시간 장기 비행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일단 느낀 점은 생각보다 좀 추웠어요. 그 도착하는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침밥도 주고 시차에 맞게 음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이 좀 많아서 좋았어요. 제가 스톱만 한 진짜 4시간 동안 한 것 같아요. 10시간 비행 중에. 그 어려움을 깨려고 했는데 와 어려움이 안 깨지더라고요. 스톱 어려움 포기했습니다. Did you need some information? Yeah. What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some subway. Subway for the travel. Metro. You gotta go outside. Yeah. Walk around the corner, there's gonna be these silver poles with pink wrapped around it. Yeah. You're gonna look for the bus that says City Center. You gotta look up what bus gonna take you to Koreatown. You might have to transfer. Okay. Hey,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What country did you come from? I'm from Korea. Korea. Yeah, I'm with the CDC, so we just try to talk. Well, COVID test? Oh, it's a swab for everything. It's not just COVID. Many Korean concerts lately here. Yeah. Wasn't it? Twice.
was here. Twice. You ever heard of that? Twice? Yeah, they were here like 2 weeks ago. Oh, really? Yeah, pretty girls. Oh, yeah. Like, it's not two of them, it's many of them. Stay in California or another state? I stay in California and after go to New York. Oh, be careful in New York, very crowded. Really? Yeah, but you like it. It's, it's crowded. But did you take COVID test before you came? No. You ever test positive for COVID? Yes. Very, very lightly. This one and this one. Why did this? It's just for research. That's why we didn't ask none of your information. Oh, yeah. And we just, every day we ask people. It's just kind of like a survey. One more time? Yeah, yeah. You remember how I told you to get to the bus station, right? Yeah. Now, remember, remember. 진짜 미국 와서 처음 느낀 감정이 뭐냐면 와 진짜 다크다 이거예요 진짜 이게 건물들이 진짜 와 건물도 크고 차도 그냥 차도 뭔가 다 큰 것 같은데요 핑크색 동그란 거 아 그리고 약간 미국 수속이 좀 빡세다고 하잖아요 아까 수속할 때 뭐 물어봤냐면 일단 저보고 직업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업이 없다고 하니까 당황은 아니고 약간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배에서 일했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항해사로 일한 거 말하니까 아 지금 그 휴가 기간이냐고 그래가지고 맞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 숙소도 물어보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 어디 어디 여행 갈 거냐 그런 거 물어본 것 같아요 This bus goes to city center? Yeah Thank you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라서 내렸는데요. 와, 근데 씨, 로스앤젤레스 엄청 크다 그냥. 건물들 보세요, 진짜. 다 그 멀리 떨어져 있어. 따닥따닥 안 붙어 있어. 너네. 너네. 네. 아, 이 너거? 아, 되나? 한국 카드가 될까요, 지금? 지하철 타려면 탭카드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오기 전에 어디서 대충 봤는데 그 카드 가지고 뒤에 뭐 찍는 거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공짜로 태워주신 이제 버스 기사님 덕분에 일단 지하철역까지 와가지고 지하철역에서 탭카드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탭카드 산 다음에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환승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보라색 꽃이 막 펴있네요 예쁘네 근데 아우 좀 찐내가 난다 여기 쭉 요 오 와 신호등이 진짜 신기한데요 왜 이래 있어 저기 도미노 피자 있어요 미국 도미노 피자 아 근데 제가 메트로 해가지고 지하철 생각했는데 아 역시 땅이 커서 그런가 지하철 그런 거는 비효율적인가 하면 안 되는데 원데이 토탈 오케이 아니 카드 넣었는데 왜 안 돼? 다른 카드로 해줄까? 아 뭐야 아 저 두 개 뽑았어요 두 개 아 7,000원 날렸다 하나에 다 해가지고 7,000원인데 오 엔터 오, 근데 이거 보니까 어느 기차역에서 카드 뽑는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K라인이거든요 저는 지하철역이 인터넷이 안 되죠 근데 진짜 한국이에요 There's a bus stop right there Is it there? Yeah,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Oh Yeah 와 여기 앞에 자전거도 고치할 수 있어 저기에 블랙핑크랑 르세라핌 있어요 지금 제가 숙소를 가고 있는데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우연하게 이제
코리아타운에 숙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여기에 강남역이 있네요. 강남 스테이션. 와, 코리아타운 느낌 있는데? 허니나이트 꿀밤. 자, 숙소에 짐 맡기고 나왔고요. 와, 지금 가방을 안 메고 다니니까 너무 뭔가 진짜 여행하는 느낌이 나네요. 아까는 좀 힘들었는데. 그 이제는 그 유명한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건축물 가고 또 유명한 서점도 있어요. 거기도 가고 마무리는 해변. 해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뭐 배고파서 밥 좀 먹으려고 주변 식당을 찾아봤는데 와, 기본 20달러, 20달러 하더라고요. 여기가 코리아타운이라서 북창동 순두부 그게 있는데 이 순두부찌개가 16달러. 진짜 비싸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랄프스. 오, 진짜 큰데? 와, 이거 2.5달러인데? 이거 먹으면 배는 부르겠다. 가성비 찾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바로 산다. 와, 이거 먹으면 진짜 배 부르겠는데? 와, 미국에는 진짜 햄이 진짜 많아. 이거 다 햄이야. 소세지, 햄. 디저트가 진짜 많아. 종류가 한국보다 훨씬 많아. 진짜 빅도넛이다, 빅도넛. 와, 씨, 맛있겠네. Place item in bag or cart, then scan. 꽤나 맛있는데. 아, 또 한 정거장 못 쳤어요. 아, 못 쳐가지고 또 반대편에서 또 갈아타고. 아, 제가 오고 싶었던 건물. 와, 생각보다 그 도로랑 별로 안 떨어져 있게 지어놨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이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오고 싶어 했냐면 옛날에 심슨을 볼 때 한 에피소드에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었는지 나오거든요. 그 어떤 건축자가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생각이 안 나서 종이를 막 구겨갖고 바닥에 딱 던져요. 근데 그 종이를 보고 오, 이대로 하면 되겠다 영감이 떠올라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약간 보시면 종이 구겨진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근데 뭐 심슨이 약간 풍자를 잘하니까 사실이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요런 느낌. 오, 이쪽 이 건물도 멋있는데요? 오, 여기 뭐야? 소드골이네. 여기 진짜 많은데요, 뭔가? 건물 건축 많은데?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그 저희 나라 포차에 네온 사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Stick Life. 아, 근데 가격이 비싸서 언급 안 나네. 타코가 13달러예요, 13달러. 찍혔나? 더 라스트 북스토어라고 서점인데 좀 디스플레이를 엄청 잘 해놓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던 픽션. 소설, 주로 소설이 있는 거. 약간 외국 책들은 뭔가 정갈되지가 않네요. 다 개성이 넘치네, 그냥. 한국 책들은 좀 균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진짜 막 책 두께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다 들쭉날쭉이네. 시간은 안 맞네. 시간은 틀렸어. 나이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잘 나왔다. 뭐 매직 마법 날아갔다. 와, 이 뭐가 돈이 있는 거지? 추궁비? 와, 이렇게 쫙 꼬아가지고 고정시켜놨네. 구글 지도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데요. 무서운 방이랍니다. 아, 책이 무섭네. 책이 좀 무서운 책이네. 오! 베르세르크. 책방, 아, 책터널. 와, 미술관도 있네. 카메라도 있고.
책방을 이렇게 완전히 미술관인데 여기는? 자, 서점 전체적인 풍경을 열었습니다. 맘모스도 있네 저기. 더 라스트 북스토어를 갔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이 구글 지도에는 사실 별 볼 일 없이 좀 돼 있었는데 이 있는 것도 많았고 저는 서점인 줄 알았는데 뭐 알고 보면 이제 2층에 거의 미술관처럼 되어 있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저는 일몰을 보러 갑니다. 원래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 제가 지금 가는 그 비치가 서쪽 서해안이라서 일몰을 아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아요. 아유 무서워. 와 대박이네. 와 근데 저 오는 동안 그 열차에서 잤어요. 아 졸아가지고. 아 정신이 없네 진짜. 어떻게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여가지고 눈을 가까스레 떴습니다 진짜. 와 여기 약간 놀이동산 같아요. 길을 걸어오는데 이 두아리파 노래가 딱 들리고 하니까 와 진짜 이게 해외 진짜 영화 속에 있는 느낌. 와 진짜 미쳤어요 진짜. 해변이 끝이 안 보여 끝이. 와 뭐야 대박이다 진짜. 밤이 돼서 그런가 좀 추워요 지금. 약간 방금 전화를 나서 그런가 추워가지고 좀 싸늘하네. 와 버티게 돼요. 105초야? 1분 5초네? 아 날씨 좋구만. Watch like a hawk, remember? My fingers never leave my hands. 오, 뭐야? 와. Thank you all so much. That's a show. Here we go. Now twerking. Now twerking. Now twerking. Now jump it down. Jump it down. Yeah, go ahead. Do it. Yeah. Bend your knees, touch your toes, and don't move. I'm not joking, I'm not kidding, no more jokes, okay? Thanks a lot! Oh yeah! Thanks a lot! 여기가 바로 캘리포니아 비치. 산... 뭐더라? 산... 와 저기 야자수도 느낌 있네요. 자 캘리포니아 비치 물 온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비둘기가 없고 갈매기가 있어. 갈매기가 우와 오 차가 어? 와, 차... 아, 차가워, 차가워. 아... 아, 기분 좋다, 진짜. 아, 평화롭다. 아, 네, 진짜 오늘 정말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도쿄 공항 갈아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그리고 시내 구경. 진짜 오늘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진짜. 열차인가 거기서 졸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또 피곤하고. 그런데 진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미국 오니까 일단 개성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인종도 다양하고 뭐 헤어스타일 뭐 피부색 뭐 생김새 그게 다 다양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다채로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노을을 보는데 참 좋네요. 제가 집에서 좀 많이 쉬어가지고 사실 아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여행 가면 재밌을까?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행 오니까 재밌긴 하네요. 자 오늘이 세계여행 시작 첫째 날입니다. 이제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또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남미 그렇게 갈 건데 무사히 잘 세계여행 끝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리고 아 너무 길어지는데 오늘 그리고 가방이 너무 무거웠는데 아 그래도
가방 놔두고 이렇게 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생각보다 너무 큰데? Baby boy. 저 위에는 뭐 하는 것이지? 아 신발. 아 신발 신는다고. 파도가 바지 젖었어요. 아 안 젖으려고 했는데. 와 근데 여기 진짜 습해요. 제가 여기 한 2시간? 그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가방이 약간 축축하고 몸도 축축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찝찝해 찝찝해. 맨디 로스. 아, 그게 사람?